하요와요.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헤이,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엄마,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어?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하고 싶은 게 많든 아빠가 아빠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엄마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틀려줬어. 머핀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태워 말이야. 머핀이 야옹이 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슬퍼서 머핀이 나 혼자 남겨주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잠깐만. 1분 뒤에 광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노래 들 때마다 슬픈 1분 뒤에 광고 나오는데 멈춰지지가 않아. 대본이 알아서 올라가. 어떡해. 있잖아 아빠. 있잖아, 투수야. 1분 뒤에 광고가 나올 거야. 미안해. 미루기도 안 돼. 부끄러우면서 나랑 열심히 맞춰준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 자고 있을 때 사스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해. 40초 뒤야.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 아빠 함께 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안 해도 돼. 말이야. 5초 뒤야.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게.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불어줄게. 지금이야.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가 훈련하는 거 보고 나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저 아빠처럼 천무하죠. 군인이 돼서 아빠랑 같이 모험을 떠날 거야. 모험 말이니?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봐봐. 아빠랑 나랑 동료 같아서 아빠랑처럼 군인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기를 만든 거대한 지렁이도 저 스탯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진짜로 다 했네. 그리고 아,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돼. 아,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꼭꼭꼭꼭 타보고 싶어. 그것도 탑승아. 이 상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다. 그치?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구나.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 줄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온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 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노래 이름 제목이었어. 산나비가.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로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를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와. 이때 광고가 안 나와서 다행이야. 광고 시간에 그냥 아빠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할것 같아. 안고 간대. 같이 고향길을 가는 거 아니었어?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를 고쳐볼게요.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거는 받아들였다고 하지.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났네. 나도 이제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모두에게는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고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오, 내가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내 손으로 끝맺게 해다오. 싫어 죽을 거면 나랑 같이 가. 마리아. 이게 뭔지 기억나니? 철호랑이. 그렇네. 바닥에 비친 모습은 로봇이네. 날 기억해 주렴. 응,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계속 울려, 이 기가 장난.
나왔던 장면이잖아. 앞부분에서. 벚나무 배경이라고? 그렇네. 아빠 무덤인가 봐.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캐로,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